진화하는 K-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.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, 뮤직뱅크 38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배우 이채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늘도 짱귀여운 체리토끼 원영은행장입니다. 채민씨, 뮤직뱅크 오신 걸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. 네, 원영씨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채민씨 본업이 배우 아니셨어요?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피아노도 정말 잘 치셔서 깜짝 놀랐어요. 정말요?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게 너무 떨렸거든요. 그래요? 전혀 못 느꼈는데요? 그리고 이 무대 시작과 동시에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원영씨가 등장하는 걸 본 순간! 본 순간? 마치 이 영화 라라랜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.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네, 스페셜 무대 함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, 저도 채민씨 덕분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. 예금주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나요? 뭐가 들려요? 그럼요, 스페셜 무대 너무 잘 받고 지금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대요. 정말요? 전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. 앞으로 원영씨에게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나이는 비록 제가 4살 어리지만 은행장 선배로서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를 준비 되셨죠? 네, 준비됐습니다 선배님. 좋습니다. 자 그럼 유뱅은행장의 할 일 첫 번째, 오늘의 라인업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이분의 솔로 데뷔 무대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바로 엑소의 시우미씨와 청량 매력의 두 팀, 크래비티 미래소년은 물론 2년 9개월 만에 돌아온 개가수 김영철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그럼 저희는 9월 다섯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? 함께 보시죠. 9월 다섯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. NCT 127의 질주 투 배들, 엔믹스의 다이.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?